안녕하십니까. 자, 잠깐. 예. 인스타그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김건희 구속을 위한 구의연동 평강. 오늘의 117일째 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역 2번 출구. 여기 옆에 그 블루스퀘어 옆에 이곳에도 농성장을 만들고 2023년 12월 6일부터 지금까지 117일째 농성을 지키고 있는 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서울의 소리 우리 전사들과 그리고 저 백모 박승복이 함께 농성 팀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농성 팀의 정규직 직원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이 농성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조신 백은영 대표님이 아까는 틱톡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렸고 지금은 인스타그램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저는 굉장히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성도가 무려 10만 명이나 이른 10만 성도를 거느린 10만 명은 아니고 10만 성도를 거느린 대형교회 목사. 태백에서 태백 덕평산 기직에서 해발 725m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이따가 소신 백은영 선생님의 대표님의 부름을 받고 달려와서 함께 힘차게 여기 이곳에서 평일에는 여기 이곳에서 월화수목금 토일은 농성하고 또 집회하고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에는 교회로 올라가서 태백 북항산으로 올라가서 주일 예배 인도하고 또 10만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중에서 말씀을 전해주신 것과 함께 힘차게 듣고 또 달려와서 평일에 또 이곳에서 농성을 지키고 또 예체학민주 시민연대의 그 전국적 조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스타그램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오늘 여기 이곳에 있는 우리 또 오래간 처음이죠. 처음으로 인사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함께들 지켜주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절에 다니시는 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무슬림들도 기도해 주시고 캐톨릭 신자들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기도의 힘으로 이 농성장이 더욱더 든든하게 성장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스타그램 우리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많은 영상을 올려가지고 모래 소리 투심 아시죠? 네, 생방송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 앞에 대통령 관저, 즉 김건희가 저 집에서 뇌물도 받고 국정농단도 하고 인사도 지금 결정하는 지금 국무총리는 누구실까 매우 고심하고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김건희로부터 나온다. 윤석열은 김건희가 지지하는 것 따라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좋은 말로 허수아비지. 그렇죠. 네, 김건희가 키우는 애완견 한 마리에 불과하다. 그래서 김건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뭐 특검이라든지 보도가 나오면 버럭하고 김건희가 시키겠죠. 가서 다 잘 변명하고 와라. 그렇죠. 예.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랬고 지난번 신년 대담에서도 그랬죠. 김건희가 박자르기 못해서 받았다 등등인데 앞으로 서울의 소리가 이제 TV 조선국을 시작해서 SBS, KBS, MBC 등등 많은 보도가 나가죠. 네. 월요일날 9시 반에는 주경 목사가 피고발인 신문으로 나가서 이제 조사를 받고 20일날 오후 2시에는 제가 갑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제공하고 왜 김건희가 상습 뇌물범인지 검사들을 내가 설득을 해서 수사를 하려고 맘먹었던 검사들을 아 정말 이건 해야 되겠다 이런 정의감을 살려주는 요즘 검사들이 정의감이 없다잖아요. 저는 기자나 검사들 기자들한테도 통화가 오면 그래요. 기자는 일반 직업인과 다르게 후손의 심판 적게는 크게는 역사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써라. 예, 네 이름 치면 50년, 그렇죠, 예. 100년 후에도 기사가 나올 텐데 그렇죠. 당신 손주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는 비열한 인간이었구나 이런 비난 받지 않도록 정의로운 기사를 써라.
네. 예, 특히나 TV조선 기자나 예, 저쪽 예, 보수 기자들한테는 꼭 내가 인터뷰 발매 해주는 얘기입니다. 네. 예, 인스타그램 여러분 중에서 예, 혹여라도 서울의 소리가 막 그 일부 패륜 유튜버들이나 예, 그 친일 매국 유튜버들이 서울의 소리 많이 폄하하죠. 네, 네, 서울의 소리는 오직 진실만 가지고 얘기한다. 만약 제가 2001년 1월 4일부터 윤석열에 대해서 폭로를 시작했는데 그 5년 됐어요. 내가 네. 한 말이 사실이 아니면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예,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2년인데 대통령 권력으로 이 하찮은 저 같은 범부 하나 어떻게 못 오겠습니까? 다만 진실이 예, 무거운 힘을 가지고 억누르기 때문에 천공도 김건희도 윤석열도 그 하나 기소도 다 안 당했어요 지금. 여러분 안 느끼죠? 예, 서울의 소리가 내가 울릉도까지 독도까지 가서 천배의 척을 깨차고 산 놈이라고 이쪽을 다녔어도 그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거 없어요. 재판에 가면은 네. 더 망신만 당하고 그렇죠. 예. 진실이 드러날까 봐 않는 것 같은데 예, 이 말 듣는 우리 검사님들 또 경찰 여러분 예, 서울의 소리는 사심 없이 제가 뭘 바라겠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예. 바라지 않고 그냥 신정사 빼로 예. 살다가 죽고 싶은 사람이 바로 됩니다. 인스타그램 친구 여러분 예,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저장이 되고 네. 남아요. 빅톡은 아, 없어지더라고. 아 그래요? 인스타그램 아, 저장이 돼서 서울에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서울의 소리가 오직 네. 나름대로 예, 뭔가 정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예, 위치고 있는 언론이라 네. 다만 제가 발언이 좀 세서 예, 좀 목에 목소리 톤이 좀 높고 예, 좀 더 강하게 발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안 믿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게 해야만 천동이 되는 거고 네. 예, 여러분 모든 좋은 일들은 천동성이 있어야 예, 이 관중들을 사로잡을 네.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목사님 선동성 있습니까? 제 없나요? 네, 네. 목사님 한 명 없고요. 인스타그램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제가 자주 인사를 못 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를 제 계획은 6월달 안에 예, 네. 서울구치소로 인도를 하고 이 동선을 접으려고 네. 제가 그럼요. 정력을 얘기합니다요. 제가 2008년 이명박이 2007년 이명박 당선된 12월 19일 날 만들어진 안티이명박이라는 현 25만 명 되던 안티이명박이 2008년 5월 2일 제가 초반계를 직접 한대다 예. 끼워가지고 실고 예. 나갔더니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 이명박 지지율이 10% 때까지 떨어지고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일도 있었고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예, 감옥을 못 보내고 이명박이 임기를 마쳤지만 그 후에 예, 딱 그렇죠. 2008년부터 네. 10년 있다가 네. 2017년도 내가 이명박 집 앞에 가서 이거 똑같은 거 네. 이거 6개월 했어요. 농성을 6개월. 예, 6개월 하고 이명박이 구속 되는 걸 네. 대문 앞에서 지켜보고 네. 예, 내가 보랏빛 장미를 꽃집에 가서 백송이 샀어. 누가 꽃의 의미가 보랏빛 장미가 고난을 상징하는 거라 네. 해서 네. 보랏빛 장미 백송이를 사가지고 공부고쳐서 앞에 뿌렸어. 예. 그 영상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리고 예, 광화문 광장에서 떡을 다섯 가마를 해가지고 제가 많이 쫙 돌리고 다섯 가마 있어요. 예. 예, 다섯 가마를 예, 해가지고 다섯 가마. 쫙 돌리고 예. 거기서 50년 된 혼이차를 앞세워가지고 공부고쳐서까지 카퍼레이드를 예. 예, 그리고 갔습니다. 박근혜 탄핵 TP도 2016년 10월 27일 날 저희가 맨 처음 네. 시작을 해서 네. 그게 커가지고 박근혜 탄핵이 갔고 네. 또 양성태 구속도 무지를 받았지만 제가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운성을 시작해가지고 6개월 만에 대법원 앞에서 구속되는 거 보고 우리가 끝을 냈죠. 이렇게 콕 찍어서 안 가는 놈 없다는 서울의 소리는 온 세계인들이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 아니, 제 소개를 좀 자랑을 했으니까 네. 제가 김건희 구속을 얘기하면 뻥치도 할까 봐서 예, 과거를 보고 네.
네. 예, 현재를 판단하고 그렇죠.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랬어요. 네, 미래를 예측하는 데는 과거가 매우 중요해. 그럼요. 예, 과거에 내가 꼭 찍어서 안 간 놈 없다는 건 부정사실이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 여기서 우리 인스타그램 친구 여러분께 예, 인사 아, 드리는 바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도 김건희가 구속됩니다. 그리고 김건희가 구속되면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왜? 김건희가 다 관리해줬는데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떠드는 사람 없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이제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직에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김건희를 구속시키는 것이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에 출발하는 그림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해외 계시는 우리 친구들도 많은 분들이 한국말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말 잘 하시는 분 있으면 요거 동영상 만들어서 영어 자막, 포르투게스, 스페니시, 그 다음 뭐 브로, 그 다음 도고 이렇게 다 번역해서 자막으로 올려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우리 인스타그램 친구들에게도 우리 117일째 김건희 구속을 위한 이 무기한 동성장의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 함께 언제나 여기 이 동성장을 지켜주시고 또 지지해주시고 또 격려해주시고 또 댓글로 서로 연대하고 해서 전세계적 연대망을 구축해서 김건희의 구속과 윤석열의 탄핵이 그저 기존의 언론에 의해서 타든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언론 생태계, 새로운 언론 환경에 의해서 공유되고 또 그것이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 자리에 여러분이 주인공으로 여러분이 주인으로 함께 달려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슈퍼미디어 TV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함께 오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오늘의 117일째 이 김건희 구속을 위한 무기한 농성장에 농성이 진행되어지면서 점점 이 농성장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햇빛이 나야 따뜻하고 좋았는데 이제는 그늘이 생겨야 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 여기 농성장을 하는 농성장을 꾸미는 것들도 다 달리하고 그래서 그늘을 많이 만드는 그런 농성장으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월화수목금 오일은 우리 인스타그램 친구들도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슈퍼미디어 TV 시청자 여러분도 그리고 산댄 TV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거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가 진짜 이제 심판의 칼이 아니라 이제 응징의 칼, 징계의 칼로 이제 칼을 갈아서 이제 전민항쟁으로 김건희의 구속과 윤석열의 탄핵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내야 됩니다. 물론 오늘 11시 국회 본관 앞에서 이번에 초선으로 당선된 우리 당선자들이 모여서 즉각적으로 최수근 해명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오늘 즉각적으로 즉각 행동인가 뭐 그런 걸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4월 10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고 그리고 5200만 외국민들 시민의 명령을 위임받고 그 명령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달려나와서 힘차게 외치고 도저히 불 끈지고 외치는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오히려 그런 정치적 효능감, 그런 효율성들을 그리고 또 생산성을 내오는 그런 22대 국회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더해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 하나는 바로 21세기의 신정신을 온전히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주인,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도 달려와서 함께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김건희가 주인이 아니고 윤석열이가 아니고 그리고 사이비 무당놈, 천공, 건진, 이따위 쓰레기들이 주인이 아니고 5200만 대국민 시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자리에 그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 함께 달려와 주시고 여러분 기꺼이 와서 함께 싸워 뭐
싸운다는 얘기 자꾸만 하면 힘드니까 여러분 즐기시고 축제 현장에 달려와서 함께 서로 연대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해주시기를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예.